자, 정상을 향해서 가자. 가자. 자, 다 왔다. 야, 시산이다. 시산이다. 야. 야, 김사. 좋네. 산행하신 분 고생 많으십니다. 근데 여기 우리 상대 멧돼지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그냥 육지에서 헤엄쳐가지고 바다에 헤엄쳐가지고 서식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육지에서 어디서 어떻게 헤엄쳐 왔다는 얘기죠? 보면 멧돼지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가만히 이런 거를 둘 쓰고 위장을 해가지고 헤엄쳐 와요. 가만히 이런 거를 둘 쓰고 위장을 해가지고 헤엄쳐 와요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멧돼지가. 멧돼지가. 육지에서 저 가만히 있죠, 가만히. 가만히. 근데 너를 머리에 위장을 하는 게래요. 위장을 하는 게래요. 멧돼지가 무슨 사람이야. 바다에 있는 뭘 있지, 뭘. 예. 해초로. 예. 그러니까 이걸 물어가지고 딱 위에 원신을 해가지고 헤엄쳐와요. 아, 정말이? 농담? 농담이 아니에요. 아니요. 통영에서부터 그러면 헤엄쳐서 온다는 거예요? 고소히 있던 가깝지요. 위치는. 저기서 여기를 헤엄쳐 온다고요? 헤엄쳐 왔지요. 머리에 가만히를 쓰고요? 가만히. 그러면, 야, 그 멧돼지가 처음에 야, 이게 넘어올 때 자기네끼리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번에 가다 가야겠다. 막 이래가지고, 어? 여기는 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? 뭐, 가만히를 쓰고 가자. 지네끼리 막 응원해가지고. 작전하지. 그래가지고 지네끼리. 아니 멧돼지가 머리가 좋은 종류의 머리가 내가 알긴 아는데 그 들어서 아는데 가만히를 쓰고 온다는 거는 가만히 부대 부대 부대가 야 부대 그때 그런 위장을 해 와요. 저희네가 위장을 머리 그 위장에서 오는 걸 정말 잡았다고요? 아니 그리고 저 타랑대교 있는 끝자락 부분에서 선박을 타고 있는 어민이 바다에 헤엄쳐 가지고 모를 위장을 해 가는 것을 배를 선박을 가지고 이업을 줘 가지고 잡았어요. 상으로 가는 예능 정상